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겼을까요? 읽어드릴게요.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토요일이면 우리는 가끔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오솔길이 따라 걸었지요. 처음에는 올라가기 쉬웠어요. 하지만 산이 점점 가팔라졌답니다. 그래서 반쯤 올라가다가 깎아지른 못한 바위 위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다시 산에 올라갈 때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걸렸어요. 비탈이 아주 가빨랐거든요. 올라갈수록 나무가 작아지고 듬성듬성 나와있지요. 삼척같게 보이긴 했지만 언제 저기까지 올라갔나 싶었어요. 마침내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사방이 다 보였답니다. 산꼭대기에는 나무가 거의 없고 바위만 잔뜩 있었어요. 이 산은 높이가 1200m도 넘는 높은 산이에요. 여긴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 생물이 산꼭대기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쪽 바위를 보며 놀았어요. 그런데 조개 껍데기 모양이 바뀐 게 있었어요. 화산은 몇만 년 전에 살던 생물의 흔적이었죠? 이거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바다 생물이 왜 산꼭대기에 있는지 안나요 저? 성경 이야기 이어봤죠. 성경 이야기에서 노아에서 홍수를 덮어서 이 바다 생물이 산에 있는 거나요? 알겠죠? 누가 이렇게 소리 지는 거야 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네팔에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높이가 8,850m나 되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와, 이거 알아요? 에베레스트 산 엄청나게 크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산 있다요? 바다까지 합하면 한 만 정도 돼요. 만이 아니라 한 백만 정도 돼요. 한 백만. 엄청나게 크죠. 그 에베레스트는 이거 바다까지 합하면 한 그냥 만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책에서 이거 봤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은 몇천만 년 전에는 산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의 산유기 옛날에 바다 밑에 평평한 땅이 있지요. 그때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이 살았는데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지구는 항상 변해요. 올해는 산이 눈과 빗바람에 닮아 없어지기도 하고 산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산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어요. 산은 몇 년 만에 걸쳐서서히 생겨나 사라져 가니까요.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위와 흙, 과 나무 식물 따위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 안에 들어있어 다 볼 수 있다면 지구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지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층은 지구 표면으로 우리가 늘 보는 바위 되어 있고요. 그 지 표면 바로 밑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이 있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지요. 지각과 멘틀의 밑부분에 일부를 다시 암석 걸리라고 해요. 판 지구가 해요. 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암석권의 두께는 약 100km 정도랍니다. 와우. 암석권. 암석은 판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구에는 8개의 중후한 판이 있고 좀 더 작은 판도 여러가 있지요. 와우. 암석권 밑에는 영약권이라는 층이 있어요. 영약권에 비해 더 부드럽고 연약한 층인데 이 위판이 떠 있어요. 연약권이다. 암석권. 하지만 사는 모양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답니다. 판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어떤 곳에서는 두 판이 서로 밀기도 하죠. 엄청난 압력이 지각이 밀려오는데 지각이 휘게 돼요. 그러면 거대한 바위가 주름이 쏟아오르면서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산이 생기지요. 식탁에 수건을 펴고 양 끝에 손바닥에 올려두세요. 그런 다음에 천천히 안쪽으로 밀어보세요. 수건 가운데 생긴 주름 두 판은 서로 밀어서 생긴 거대한 산은 그런 곳과 같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지구의 깊은 곳에 압력이 지각을 밀어 늘어나게 해요. 지각이 늘어나간 긴 군열이나 단축성이 생기고 마침내 갈라지죠. 우지직 갈라진 지각하니까 서서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다른 쪽에 지각이 내려가요. 벽돌이 모양의 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각이 휘거나 끝이 옆에 생기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양팡증은 틈새로 마그마를 밀고 올라오는 경우이지요. 마그마는 지표면이 밑에서 주머니처럼 모여요. 마그마 주머니는 점점 커져서 지각이 위로 밀어내요. 그렇게 되면 지각이 동글게 솟아오르지요. 눈과 바람의 꼭대기에 약한 바위들이 쓸어내리고 나면 동근 꼭대기에 골짜기가 나타나게 되지요. 드문이 이렇게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판이 서로 멀어지기도 해요. 이런 현상은 주로 깊은 바다라 밑에서 일어나죠. 오. 마그마가 두 판의 사이를 틈에 밀고 올라와 차가운 밑바람이 만나면 마그마가 굵어져 거대한 해저 산맥이 생긴답니다. 가끔 판에서 작은 국면이나 틈이 생기는데 판이 한가운데 생길 때도 있지요. 바로 이 틈으로 불고 뜨거운 마그마가 밀고 올라와요. 마그마는 지표면으로 나오는 식혀서 굵어져요. 대부분 화산은 한 판이 다른 판으로 밀고 들어가는 곳에 생겨요. 이때 한 판
가장자리가 앉아있으면 압력과 마찰 때문에 열이 나죠. 강력한 열에 빵 가장자리에 만약 반이 녹아요. 안반이 녹는 것, 그러니까 마그마는 지표에 약한 곳에도 있고 뿜어져 나오지요. 마그마는 엄청 폭발과 함께 지표면으로 뿜어 나와요. 그 마그마가 식혀서 구르면 산이 생기지요. 우리가 올라 수억 년 전에 생긴 산도 있고 지금 생기는 산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석이 나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 암모나이트는 2억 8천만 년이나 된 거예요. 우리가 찾은 화석이 보면 그 산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수 있어? 왜 그렇지? 그러니까 암모나이트는 오래전에 죽어서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위에 모래가 진흙이 쌓인 거예요. 우리 마을의 산이 생겨나기 전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2억 8천만 년 전에 쏟아오르기 시작한 걸 알았어요. 산이 모양을 보고 지가 휘어진 생긴 산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두 개의 거대한 한번 천적을 서로 밀었어요. 땅이 점점 쏟아오르고 바다는 사라졌어요. 몇백만 년 전이 흐르는 동안 지각이 휘어 거대한 주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마을 주민이 사는 예전 중은 지금보다 더 높고 더 뿌죽뿌죽했어요. 지금은 낮아지고 만만해졌어요. 몇천 년 동안 농과 빗바람이 우리 마을에서 산이 깎아 내린 거예요. 앞으로 만천만 년 동안 눈과 빗바람이 산이 깎아 내려 완전히 평지로 만든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은 어느 산보다 젊은 산이에요. 아직 뿌죽하고 울퉁불퉁하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은 지금도 계속 솟아 올라 1년 약 센티미터 씩 높아지고 있답니다. 굿. 네, 오늘은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리고 만나요. 빠빠.